자, 이글 유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글의 가장 핵심은, interaction은 상호작용이란 뜻이죠. 서로 간에 뭔가를, 근데 이것은 노동자들 사이에 서로 주고받는 어떤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근데 어떤 노동자들이냐? 서로 다른 cultural background, 다른 배경에서 온, 뭐, 다른 나라 국적. 예를 들면, 원래 베트남 사람이었다거나, 필리핀 사람이었다거나, 나는 뭐 어디 경상도예요. 뭐 이렇게 서로 다른 배경으로부터 온 그러한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은 무엇과의 상호작용입니까? With the host population. 우리가 host population이라는 것은 한국으로 따지면 한국에 있는 우리 일반적인 너나 나 같은 한국인들. 그죠? 그 주인이 되는 그 국민들 또는 그 사람들을 host population이라고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워커들은 이 주인인 이 사람들과는 일종의 거래에 좀먼 사람들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외국 노동자 같은 그런 걸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은 increase productivity, 생산성을 향상시켜 줄수 있다.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죠. 그죠? Due to는 무엇 때문에? 긍정적인 externality는 것은 외부적인 어떤 그런 일들. 뭐와 같은 지식의 뭐 밖으로의 막 커짐과 같은 이러한 좋은 것으로 인하여 생산성이라는 게확 향상될 수 있다. 아, 너무 좋은 거야. 내가 우리 같이 일하는 뭐 필리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막 지식도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막 서로 막 윈윈이 되는 거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회사에서 막 생산성 늘어나고 막 이런 부분들을 우리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뒤에 갑자기 바로 내려쳐요. This is only an advantage. 이건 유일하게 장점이다. Up to a certain degree. 어떤 정도까지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이것은 장점입니다. 이 말은 그 이상이 넘어지면 그러지 않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돼요. 이게 역접을 나타낸다고 봐야겠지. 자체의 역접을 나타내는 접속사는 없지만 이 부분을 기준으로 앞과 뒤에는 조금 서로 반대의 내용이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 머리에 넣어두셔야 됩니다. 문장 넣기에 여기 나오면 100%그 앞뒤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뒤에 봤더니 이 앞에와 같은 서로 다른 다양한 문화권을 갖다는 걸 다른 말로 a variety, 다양한 backgrounds, 배경은 그런데 주어가 엄밀히 따지면 그 variety가 주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동사는 is를 쓰는 거예요. 그죠? 아무 생각 없이 background를 주어로 알아서 R을 쓰시면 안 됩니다. 주어의 맨 처음 나온 명사. 그러니까 이런 다양함은 너무 만약에 클 때, 다양함이 너무너무 클 때. 자, 그럼 뭐, fractionalization, 분열이라는 단어죠. 분열이라는 것들은 어쩌면 원인이 될수 있다. 무엇에? 지나친 transaction cost, 비용입니다. 우리가 그랬죠. price하고 비용하고 다르다. price보다, price하고 다른 게 같지 않아요, 여기서는? 비용은요, 손해가 되는 거야. 들어가는데. 그죠? 그래서, 뭔가 거래에 비용이다. 지나친 비용의 원인이 될수 있다. 그 말은 뭐에 손해의 원인이 될수 있다. 무엇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서로 의사소통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아니,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들이 뭐 이런 베트남 사람 와 있어. 뭐 상관없는데 막, 베트남, 필리핀, 막, 독일, 막 너무 많아. 그러면 이 너무 다양하니까 이 사람들하고 의사소통하는 가치도 문제잖아. 그럼 여기서는 굉장히 많은 손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러한 다양성이라는 게 항상 좋은 거는 아니다라는 내용. 그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이 됐을 때는 와우, 지나친 비용의 원인이 될수 있다라고 역접의 내용을 뒤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이 which 그것은 어쩌면 상상성을 lower 낮출 수 있다. 상상과 반대말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기준은 어느 정도가 넘어섰을 때. 무엇과 이 다양성이라는 게 배경에 각각 살아온 배경의 그 다양성이 너무 다양했을 때, 자, 그 뒤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주제로 이 다이버시티, 이 다양성이라는 것은 배경의 다양성, 그 문화적 배경의 다양성들은 not only 뭐뿐만 아니라 A, impact 엄밀히 따지면 얘가 주어죠. 얘가 동사니까 당연히 단수동 써야 돼요. not only는 부사야, 부사. 이건 크게 뭐가 중요하잖아요. 다양성이라는 것은 노동 시장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또한 어쩌면 무엇에 영향을 줄수 있다? 삶의 퀄리티, 질에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On a location, 어떠한 지역에, 그 지역에, 지방에. 예를 들면 너무 많은 외국인들이 막 모여있어. 내가 지금 생각나는 게 그밖에 없으니까 자꾸 외국인 노동자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지역에서 뭔가 막 치안도 불안해지고 이런 면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아니면 서로 너무 말이 안 통해. 그러면 거기에서의 뭔가 삶의 질이 절대 좋지는 않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tolerant라는 단어 나왔습니다. tolerant는요, 인내심이 있는. 그거를 잘 너그럽게 이해해주는 그 원주민, native population 원주민이라는 것은 그 원래 살던 사람들은, 근데 그 원래 살던 사람들이 뭔가 잘 이해해주는 그런 사람들은 어쩌면 이런 multicultural, 다문화의 도시나 또는 지역을 value, 동사로 value는 가치 있게 여기다. 가치 있게 여길 수 있으면 좋은 거죠. 자, 왜? 이유는 무엇 때문에? An increase, 증가나 향상 때문입니다. 무엇에 있어서? A range of, 무엇의 범위인데요? 이용 가능한 물건들이나 서비스들의 증가 때문에 이거를 환영하거나 좋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예를 들면 카레를 먹고 싶어. 근데 우리 동네가 만약에 그 인도 사람들이 많이 살아. 그럼 진짜 현찐 카레를 내가 살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오뚜기 카레 말고. 오뚜기 카레를 내가 지금 이거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위에 나와 있던 굉장히 장점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좀 나와 있고. 자, 근데 중요한 건 반면에 이 주제, 아까 말했 다양성이라는 게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반면에 이 다양성이란 것은요, 인지되어질 수 있는데 뭘까? 좋은 걸까? unattractive feature,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 앞에 사람처럼 뭔가를 가치 있게 여기고 하지 않고 아 이건 별로다라고 느끼는 특징으로 인지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조건은 만약에 그 앞에 언급했던 그 누구가 그 지역에 살고 있던 토착민들이, 우리로 말하면 광주 사람들이, 광주 얼굴에 살고 사람들이 그것을 무엇으로서 인식한다면 distortion, 왜곡, 아주 나쁜 말이죠, 왜곡. 뭐야, 무엇의 왜곡? 관계대명사에 나왔습니다. 관계대명사는 보다시피 뒤에 앞에 선행사 없고요. 오브가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왜? 선행사가 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오브 쓰는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뒤에는 불완전합니다. 그들이 여긴다 무엇을? 무엇으로? 그들의 national identity, 국가의 정체성으로 여긴다라는 말을 포함을 하면, 자, 내용을 집어넣으면 그것을 무엇으로 인식하느냐? 뭔가 왜곡은 원래의 내용과 다르게 해석하는 걸 말합니다. 그죠? 파란색인데 빨간색이 한다던가, 동그라미인데 뭐 세모라고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내용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무엇의 왜곡? 그 원래에 있던 사람들이 여기기에 그들의 국가의 정체성이라고 여겼던 그 어떠한 것에 대한 심한 왜곡으로서 그걸 만약에 느낀다면, 와, 이건 문제가 있지. 대한민국 했더니, 뭐 내가 잘못 말했다가 이거 인종차별 비슷하게 되니까, 뭐, 아니, 좀 너무 뭔가 막 더럽고 막 그렇다. 원래 그게 아닌데, 예를 들면, 우리는 굉장히 깨끗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혹시 이제 그런 어떤 누군가 외국인들이 유입이 돼서, 그렇게 왜곡된다면 이걸 절대 좋게 보지 않겠죠? 광주라는 도시 이미지가 여기 살고 있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 때문에 좋은 식으로 포장이 돼야 되는데, 원래 갖고 있던 우리의 그것을 왜곡하게 된다. 그럼 이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자꾸 원어민 아니 저 외국 노동자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게 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러한 부분들에 해당되는 on the other hand를 기준으로 뭔가 부정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죠. 자, 계속 가겠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심지어 차별할 수 있습니다. 다른 ethnic group, 민족 그룹, 우리가 소수민족이나 다른 베트남에 온 사람들의 그것들을 상대로 차별할 수도 있고, 어쩌면 또뭐할수 있어? 그들은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이 그들은 누굽니까? 네이티브야, 네이티브. 뭐라고? 사회적인 conflict, 뭔가 분쟁 같은 것들이, 동사가 여기에 있어요. are imported, 수입되다. 수입이란 것은 진짜 물건 들어온 게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그런 어떤 그 차별들이 약이 될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들의 자신의 고향이나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 유입되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면들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컨플릭트입니까? 서로 다른 외국의 내셔널리티, 뭐죠? 국가 뭐지 이거? 갑자기 생각나네? 국적 때문에. 국적 때문에. 자, 이거 선생님이 말하기 애매하지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막 심지어는 어떤 외국인들이 많이 집중적으로 살고 있는 곳은 범죄 치안이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도 사실 들긴 했어요. 뭐 예를 들면 나쁜 면은 그런 것들 예를 듭시다. 이런 식으로 이 글의 전체적인 주제는 뭡니까 그러면? 다문화나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민족에서 온 사람들과의 되게 좋은 점도 있지만 또는 여기에 뭔가 문제가 되는 면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뭘까요 지금?
이거 3번 가면 안 돼요. 여기 그래 아까 말했잖아요, 선생님이. 앞에는 되게 그런 다문화나 이렇게 멀티컬처에 대한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면에 어느 이상 되면은 이렇게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제가 부정적인 면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약해요. 이 글은 한마디로 contrast란 말은 서로 대조, 대비입니다. 대비되는 측면. 문화적인 다양성 때문에 뭔가 생산성이 뭐 향상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회적인 왜곡을 일으킬 수도 있다. 등등의 서로 반대되는 그러한 측면들이 여기에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여기는 약간 증명, 아, 긍정, 뭐 부정, 또 중간에 긍정, 부정 이렇게 나눠가지고 답은 그래서 2번이 돼줘야 되겠습니다.